안녕하세요. 아, 전화드리고 왔는데 이게 그러면은 실리콘 작업으로 끝나는 거예요? 아니면 안쪽에서 무언가를 좀... 아니요, 실리콘으로 끝나요. 과연 끝까지 버텨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했었는데. 용자TV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용자TV의 용자입니다. 제가 예전에 올려드렸던 캐노피 관련 영상에서 많은 분들이 궁금증이 있으셨는지 댓글에도 좀 많이 이야기를 달아주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바로 이제 격벽 제거에 대한 부분이었거든요. 용자님이 직접 격벽 제거를 한번 해보시고 이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을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실제로 격벽 제거한 제품들을 좀 보면서 장점이 되게 많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근데 이 차량 자체가 이거 픽업 트럭 차량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또 오프로드나 오버랜딩을 또 즐기는 형태의 캠핑을 또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게 안전성은 괜찮은가, 빗물이 새거나 이런 부분들은 없을까 싶어가지고 저희가 직접 업체에 방문해서 상담을 좀 받고 왔습니다. 먼저 저희가 있는 인천에서 좀 근거리에 있는 업체들을 좀 수소문해서 연락을 했더니 이 두 군데의 업체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는 이제 김포에 위치한 업체였고 또 하나는 인천에 위치한 업체였는데, 일단 두 군데 모두 연락을 취해서 처음부터 이제 가격대부터 일단 물어봤습니다. 기본 가격으로 했을 때 비용이 얼마인지 이거부터 좀 여쭤봤는데, 일단 인천에 있는 업체에서는 440만 원에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물론 거기에 이제 구조 변경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추가가 된다 그러면 가격대는 한 600만 원대 정도까지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 가격대가 상당히 높은 거로 생각이 돼서 인천에 있는 업체는 가보지 않았고요. 김포에 있는 업체로 방문을 좀 했었는데요. 일단 전화를 통해서 기본 가격을 좀 여쭤봤을 때는 기본 가격은 230만원. 230만원은 코란도 스포츠 기준으로 230만원이고요. 렉스턴 스포츠는 240만원. 그리고 렉스턴 스포츠 칸은 250만원에 격벽 제거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방문을 해보았습니다. 같이 한번 가보시죠. 인천에서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닌 것 같아요. 들어갈 때 좀 유의해서 가야 될 것 같은데. 공간이 아주 크진 않다. 주차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내려보겠습니다. 키 놓고 가 되잖아. 인디 컴퍼니구나. 안녕하세요. 아, 전화 드리고 왔는데 상담도 좀 받고 제품도 좀 있으면 좀 보고 싶어가지고. 요거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건가요? 예예. 아, 좀 봐주세요 그럼. 예, 보세요. 아, 못 봤으면 안 돼요. 사장님, 바닥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작업을? 네. 아니, 근데 궁금한 게, 네. 제가 다른 걸 봤어요. 실리콘 작업으로 돼 있더라고요. 어쩔 수 없어요. LPRP가 앞에 철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같이 혼합할 수 있는 뭐, 잡아줄 게 없어요. 그리고 이게 나중에 갈라지거나 이러진 않아요. 그래서 밑에를 잡아주는 거예요. 밑에를 안 잡은 업체는 다 타서요, 나중에. 이게 그러면은 실리콘 작업으로 끝나는 거예요? 아니면 안쪽에서 무언가를 또? 아니요, 실리콘에서 끝나요. 끝나요? 왜냐면 저희는 아시다시피 양쪽 다 잡아줘요. 그렇게 네. 차가 벌어지지 않고, 그 다음 다이아나 기버테프 같은 것도 위에가 무겁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차면서 이게 롤링이 생겨 나중에 네네. 브레이크 받고 하면 네네. 위에도 다 잡아줘요. 아.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터지는 이유가 없어요. 그럼 만약에 지금 외관 말고 안에 내부는 어떤 식으로 처리가 되는 거예요? 아, 내부는 어차피 이중으로 지금 해놓기 때문에 장식으로 이제 저희는 얘네들 기본들은 나무로 이제 장식을 해도 그 사이 기존에 드로우 작업이 되신 분들이 있잖아요. 가구 작업이 되신. 아, 거기 있는 분들은 플라스틱 위에다 얹은 분들이 대다수예요. 네. 그래서 저희 다 드러내요. 말씀드리고 원하시면은 하고 다 드러낸 다음에 그 다음에 땅... 다시 얹혀주시는 거예요? 네, 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밑작업을 다 해주신 다음에 다시 올려주시거나 여기 제거하려면 네. 다 드러내야 돼요.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사장님, 그러면 이게 기본 비용이 그 지금 렉스턴 코란도는 230이고 렉스턴 스포츠 240이고 네네. 칸은 250이에요. 아. 거기에 이제부터 이제 프로센트로 할 때는 나무가 좀 변형이 돼요. 이제 나무가 길어지거나 이러면 또 10만씩 추가 이런 식으로. 구조변경 비용은 별도? 별도고 세금하고 구조변경. 칸 같은 경우는 이제 5% 올라가서 거의 20개 넘어왔어요. 네네. 코란도 스포츠는 170에서 240 정도로 나와요. 아, 이것도 다 쏘시는구나. 소음이 그렇게 심하구나 그러진 않겠는데? 딴 데보다는 저희가 입장하고 다 할 거예요. 딴 데들은 그냥 저희가. 그럼 사장님, 그 여기 시트를 2열 시트를 그냥 그대로 두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이거 5인승이에요. 아, 이거 5인승이에요? 네, 5인승 할 거예요. 5인승을 가는 조건 첫째 칸.
벽벽 제거 초파들이 나와요, 바닥에. 그래서 편 가능하고, 이렇게 또 올라가시는 건데, 오이선은, 아. 이거 다 스포츠나, 프란도 같은 정말 오이선 하고 싶으신 분들은, 뒤에 수납선 물력으로, 그래서 이렇게 바닥에 금지되면서, 검사받을 때는 수납선 되면은, 5인승은 이렇게 가속을 해서 들어가고 5인승 아닌 분은 그냥 새로 그냥 그래 커버 지금 커버가 안 씌워져 있는 상태거든요. 네네네. 이게 충전번호네. 이거는 5인승으로 이제 가속이 들어가고 5인승 아닌 분들은 그냥 새 자체 커버 만들어서 다시 나무로 해줘요. 이중으로 또 다시 한번 잡아. 이거 있는데 이거 이제 없애야 되지 않아요? 그래도 안전한 거는 이쪽 털가고 이거 연결하는 게 좋아요. 아 이쪽이든 짐이 많이 쓰였을 때 이게 못 버티면 이게 터져버려요. 그렇죠. 그러지 말라고 그냥 분리시켜가지고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캠핑카 그릴 필요 없는 거예요. 사람들 오해를 하고 있는데 뭐 차는 원래 이렇게 있끔 만들어서 이번 시험 터지지 말라고 그 힘을 좀 줄이려고 이렇게 잘라놓은 건데 그거를 잘못 이해하시더라고요. 극한 상황까지 가지는 않잖아요. 진짜 그렇죠. 옆으로 차 바이트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작업 기간은 얼마나 돼요? 기본은 일주일. 뭐 일주일? 주말에도 주말 나가고. 아. 왜냐면 고객님이 다 주말에 시간 내시고. 그리고 왜냐면 월요일 날 접수하고 저희 작업 들어가고 금요일에 검사 받고 토요일 날 나. 그렇게 빨리? 저희가 여러 대를 안 하잖아요. 자 일단 가보긴 했어요. 가보긴 했는데 일단 전문적인 기술 부분들이 있었고 내부 촬영은 이제 허락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님하고 의사소통만 좀 할 수 있었는데 실제로 이 업체에서 작업했던 내용들을 토대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격대가 240만원. 현재까지 이제 작업했던 차량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작업을 다양하게 하신 것 같더라고요. 일단은 어떤 식으로 작업이 되냐면 픽업 트럭의 이제 적재함 그리고 이제 사람이 타고 있는 좌석 부분하고 따로 원래 경계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하나로 연결될 수 있게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적재함이랑 좌석 공간이랑 그 따로 놓을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이 좀 있는데 그 움직임 자체를 좀 막아버리는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건을 적재하기 위한 용도로 나온 차량인데 그 용도가 이제 캠핑카로 바뀌는 거기 때문에 픽업의 형태는 완전히 벗어난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또 궁금하셨던 게 소음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그 외벽 쪽에 벽 쪽에는 이제 실리콘 작업을 먼저 하는 것 같고요. 바깥쪽으로 제가 볼 때는 우레탄 폼을 쏜 자국이 좀 눈에 보이더라고요. 우레탄 폼을 쏜다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외벽에 들어가는 이제 소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막아주기 위한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레탄 폼 작업을 하고 있었고 천장 부분이 사실 좀 궁금하긴 했었는데 천장 부분은 실리콘 마감으로 작업이 끝난다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이 조금 걱정이 되긴 했어요. 아무래도 이제 빗물 누수라든지 이런 게 있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해가지고 사실은 아무리 뭐 잘 막아낸다고 하지만 그게 3년 4년 지나면은 그게 갈라질 수밖에 없거든요. 제가 느낄 때는 그 실리콘 작업이 과연 끝까지 버텨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했었는데 그거는 일단 현재로서는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다양하게 오시는 것 같더라고. 뒤에 탑을 다신 분들도 오시고 캐노피 캠퍼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오시는데 일단 대표님께서 권장하는 형태는 캐노피 캠퍼나 칸 같은 경우에는 5인승도 할 수 있대요. 작업이. 근데 일반적으로 렉스턴 스포츠나 코란도 이런 좀 숏바디의 형태 같은 경우에는 위에 캐노피 캠퍼가 없는 경우라면은 5인승 작업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취침 자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캠핑카 구조 변경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침상의 형태가 나와야 되는데 침상 길이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이 이제 2인승 모드로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대표님한테 의뢰를 드렸던 거는 이제 저희는 5인승을 원하기 때문에 5인승으로 가능하냐. 그리고 이제 현재 차량은 큐브 캠퍼 V2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실제로 작업을 문의를 해보니까 가격은 240만원, 부가세 별도 그렇게 진행이 되고요. 카드 결제가 되느냐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카드 결제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구조 변경도 그쪽에서 다 진행을 같이 해주시는데 그 차량마다 이제 연식마다 옵션 따라 이제 가격이 다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비용에 대한 부분들은 별도로 이제 현금으로 결제를 하셔야 되는데 그 부분도 카드로 진행은 가능한데 대체적으로는 이제 현금을 요구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업체에 이제 블로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블로그를 보면서 이제 내부의 모습들이나 이런 것들도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국내에 이제 격벽 제거하는 업체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 업체에서 꼭 해라 이런 건 아닙니다만 대체적으로 이런 형태로 운영이 되는 것 같다라는 걸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2인승 기준으로 인테리어 포함해서 250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침상이랑 이런 거 들어가 있고 접이식 테이블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나 봐요. 가격이 근데 인테리어를 포함한 금액이 250만 원이면 아무래도 이제 우리는 이제 드로우나 이런 것들이 돼 있으니까 가격이 좀 저렴해져야 되는 거 아닌가? 뭐 그건 좀 궁금하긴 하네요. 예. 그거는 차후에 만약에 진행을 한다거나 이러면 그런 거는 좀 따로 별도로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되겠네요. 보강작업 비용이 20만 원이 추가로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 보강작업 자체는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루프렉이나 이런 거 달고 계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루프렉을 제거를 해야 된대요. 근데 루프렉을 제거를 하는 편보다는 이제 큐브 캠퍼나 직접 내방을 하셔가지고 격벽 제거를 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히시고 보강작업 의뢰를 업체에다 해보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개인적으로는 외관의 그 보강작업 자체가 외관상 예뻐 보이진 않거든요. 제가 느낄 때 가급적이면 좀 작업을 했던 업체에다가 한번 문의해 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게 이제 V1 차량에다가 이제 작업을 진행하셨는데 이어를 완전히 탈거를 하고 여기다가 이제 싱크볼이랑 냉장고랑 이런 것들을 제작을 해서 놓으셨는데 제가 원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예, 근데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2인승으로 완전히 이제 변경을 해서 한 구조인 것 같고요. 전기장치라든지 이런 것들도 밑에 하단에 들어 가게끔 설계를 했네요. 수납 공간으로 쓰면은 좋긴 하겠다. 그런 부분들이 있고 이게 아마도 이제 그 좌식 형태로 쓸 수 있는 구조로 만들었나 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침실로 쓸 수 있게끔 한 것 같은데 나쁘지 않습니다. 괜찮은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드로어 저희처럼 이제 본인이 드로어로 갖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거나 드로어 작업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거 그대로 쓸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드로어를 떼어내고 이제 단열 작업을 하나 봐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방음 2T하고 단열 작업 10T를 두 겹으로 해가지고 이제 작업을 한대요. 그래서 내부로 이제 소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오지 않도록 방음 작업을 하는데 요거를 다 하고서 이제 올린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참고하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여기 있네. 2인승 인테리어 격벽 제거 비용이 235만원. 2열 탈거하고 하부 수납장 침상하고 뭐 바퀴 쪽 양옆에 뭐 접이식 테이블 막 이런 것들 다 포함해서 이제 235만 원이라고 하니까 그러면은 이게 드로어를 그대로 쓰면은 가격이 내려가야 되는데 이게 240만 원이라고 그러셨는데 그럼 오히려 비싼 거 아닌가? 작업은 꽤나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일단 보니까 2022년 1월 12일부터 해가지고 블로그에다가 이제 계속 올리시고 계시고 그리고 이제 추가로 좀 말씀드릴 게 이제 그 작업 기간은 일주일 정도가 소요가 된대요. 그래서 이제 그 구조 변경 신청을 해놓고 그 작업을 한 다음에 그 검사까지 이루어지는 데까지 총 일주일 정도 소요된다고 하니까 그렇게 오래 걸리는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이제 좀 이게 걱정되는 거는 또 그것도 있다. 만약에 일주일 동안 차량을 아예 못 쓰는 거니까 그것도 염두를 하긴 해야겠네요. 자, 일단 오늘 제가 직접 이제 그 업체 방문해가지고 상담도 받아보고 금액도 이제 얼만지도 여쭤보고 했는데 제가 느낄 때는 가격은 그래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격벽 제거를 하고 이제 구조 변경 신청까지 하는 비용이 대체적으로 다 따져보면은 한 400에서 500 정도가 소요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그 구조 변경 비용이 지금 이제 5% 정도가 인상이 되면서 그 20년, 21년형 그 렉턴 스포트 기준으로 한 대략 한 200만원 정도 예상을 하시면 되거든요. 싸진 않은 것 같아. 저렴한 수준은 아닌데 그래도 한 번쯤은 뭐 고민해볼 법한 이야기이긴 합니다. 사실 이제 픽업 트럭을 이용하면서 뒤에 화물 공간 자체가 좀 좁다 보니까 일반 SUV처럼 이제 그 차박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꽤나 계시니까요. 뭐 그런 걸 좀 원한다 하시면은 한 번쯤 뭐 상담 받아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작업 시간 자체가 뭐 대략 일주일 정도라고 하니까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정비를 하시는 분한테도 이제 물어봤거든요. 이게 실제로 이제 격벽 제거를 하게 되면은 뭐 문제들이나 하자들이 생길 수 있는 요인들이 있을까요? 이런 이야기들도 여쭤보고 했는데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크게 이상은 없을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제 걱정하는 부분은 이제 이게 격벽 제거를 했던 그 업체들이 대체적으로 5년 이하의 업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상당히 오랜 기간의 테스트가 진행이 된 게 아니고 1, 2년, 2, 3년 요 정도 선의 이제 짧은 기준치로 이제 측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떠한 영향이 있을지는 사실 모르겠어요. 뭐 여러 가지 이제 블로그라든지 소셜 뭐 이런 것들을 또 확인해 보니까 격벽 제거를 하고 나서 뭐 해외 여행을 가셨다는 분들도 계시고 하다 보니까 뭐 여러 상황에 맞게끔 진행은 또 가능한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저희가 격벽 제거를 할지 말지는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격벽 제거에 관련해서 여러분들한테 도움드릴 이야기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제가 좀 더 좀 찾아볼 테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을 통해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우루사 용자TV.